현대차 그룹이 오늘 쇄신 인사 카드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성공을 이끌어왔던 부회장들이 대거 물갈이 됐습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 중심의 친정 체제가 구축됐다 이런 평가도 그래서 나옵니다. 윤재 기자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측근으로 오랜 기간 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로 불려온 김용환 부회장이 현대제철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대차에서 전략기획을 담당했던 정진행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해 현대건설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기존 6명의 부회장 중 2명이 계열사로 이동하고 2명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승진 명단에는 정의선 부회장이 직접 영입한 이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맡고 있는 전략기술본부의 위상을 강화했고 고성능차 개발과 자율주행차 전문가들이 연구개발 부문에서 승진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어닝쇼크와 자동차 산업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새로운 어떤 시장의 판도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존에 있는 그런 자동차와 고유 기능의 업그레이드나 제품의 경쟁력 가지고는 이제는 선진국 시장과 맞부딪혀가지고 승산이 그렇게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최근 미래차 시장을 위해 수소차 비전 2030을 제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글로벌 톱5 신화를 이끌어냈던 주역들이 대거 물러나면서 현대차가 변화를 위한 가속 페달을 힘줘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